안녕하십니까. 정선의 집입니다. 오늘은 14일, 9월 14일, 토요일 정선 주말 장날입니다. 와. 주말 이틀장하고는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버섯이 혹시나 송이나 능이가 나왔나 싶어서 제가요 지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요 없어요. 지금 여기 정선에는 더덕이 유명하잖아요. 더덕 선물 세트 그런 것만 있네. 이야 진짜 귀하긴 귀합니다. 올해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버섯이 정말 귀해요. 저는 그나마 어제 가서 잡사리를 제가 좀 떠왔는데요. 잡사리도 정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나마 제가 어제 운이 좋아갖고 좀 따갖고 왔답니다. 버섯이 없어. 버섯이. 귀해, 귀해. 너무 귀해요. 한번 드리번, 드리번. 진짜 더덕분이야. 다 정말. 이야 이번 추석같이 이렇게 버섯이 안 나오기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장사한 이래에도. 아우, 아직도 옥수수가 있네. 옥수수가 있어요. 이야, 진짜요. 명절 끝나고, 이제 명절 끝나고, 그 다음 장에는 송이하고 능이가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 이야, 세상에, 이거 더덕이요? 더덕이야, 더덕. 여기가 중심 사거리인데요. 보세요. 다 더덕뿐이야. 더덕뿐이야. 선물 세트가 다 더덕이야. 야. 이야. 이 선물 세트가요, 여러분 봐봐요. 다 더덕밖에 없어요. 더덕이에요. 더덕 사러 오시드래요. 어디를요? 장선으로. 와, 진짜 저번 작년 추석 때는요. 정말 그 뭐지? 능이하고 송이가 제법 나왔었거든요. 이야, 귀해, 귀해. 어째 버섯이 올해는요, 아우, 비쌀 것 같아요, 진짜. 쌀이도 비싼데, 뭐. 쌀이도. 와. 웃자노, 웃자노, 웃자노.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하드려요. 왜요?